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펑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이 약해지고 물러집니다. 쉽게 상처받고 움츠러들고 또 토라지기도 하고 눈물도 많아지죠. 그렇게 당하는 자신이 서럽고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아이가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전 같으면 무심히 넘겼을 일인데도 마음이 쓰이고 물러지고 아프네요. 멘탈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평정심이 쉽게 흔들리지 않거나 웬만한 큰일로는 신경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으로 몸의 근육만 키울 게 아니라 마음의 근육도 키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노년에도 당당하고 씩씩하게 멘탈갑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 또 갑자기 마징가 Z가 난데없이 떠오르네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저 파파홍이 어떠한 악플에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갑이 돼서 더욱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러니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듣지 않아도 될 누군가의 어처구니없는 말 한마디로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며칠씩이나 재미도 없고 의욕도 없이 가라앉아 지냈던 기억 있으세요?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틀렸다 할 걸, 아니라고 말할 걸, 아니면 그냥 욕이라도 그 면전에서 한마디 했으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상황이 없어서 또 그러지도 못했으니 뭔가 체한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휴, 내가 지금 왜이 나이에 이런 험한 꼴을 당하고 서럽게 사나 싶죠. 근데 그거 별일 아니었거든요.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연약해진 마음에 철갑을 두를 수 있게 한약한제 지어드리는 것 같은 그냥 영양가 만점의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 멘탈갑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노년에도 멘탈갑으로 사는 방법. 첫 번째, 돈이 있어야 한다. 자고로 주머니가 두둑하면 심장도 두둑해지는 법입니다. 제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란 말이야,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배도 고프지 않은 법이다. 명언이시죠. 나이가 들수록 그 말씀하신 뜻이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뭐 강남의 빌딩 한채살 만큼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떡하나, 또 다음 달은 또 무슨 돈으로 사나 걱정하지 않을 만큼 생활이 안정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친구에게 연락해서 밥한끼살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고 소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즐기면서 사는 정도의 넉넉함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돈이 없으면 얼마 되지도 않는 물건이 사고 싶을 때 아주 마음이 뭐 안달복달 난리가 납니다.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아주 갖고 싶어 미치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그냥 마음에 꽂혔으니 그냥 조바심이 납니다. 하다못해 집에 있는 물건이라도 내다 팔아서 몇푼 되지 않는 돈을 마련해 볼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고요. 그런데 집에 좀 돈이 돌고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그보다 더 좋은 물건이 있어도 마음이 느긋합니다. 그래, 가격이 이 정도 되네. 얼마 나가지 않네, 이거 뭐. 나중에 사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왜요? 언제든지 살수 있으니까 마음을 지지고 볶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작고 작은 물건에 평정심을 잃고 마음이 안달복달 됐잖아요. 이 팍팍한 세상 속에서 요만큼의 우리가 원하는 안락함을 갖추기도 수월하진 않지만, 내가 할 소리 다 하고 살려면 뒷배가 두둑해야 하는 법인데, 안타깝지만 그게 바로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멘탈갑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본을 갖추게 됩니다. 야야야, 싫으면 관둬. 뭐, 야, 누가 너뭐덕 보자고 이러는 거냐? 됐어, 됐어. 나 너한테 아쉬운 거 없어. 오해하지 마. 꿀릴 필요 없는 거죠. 마음 약해지는 노년에도 멘탈갑으로 사는 방법. 두 번째, 독립적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입고 싶은 옷이 있어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시선과 뒷담화가 겁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알겠는데, 그러다가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인생을 흘려보내게 되고 말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에 이렇게 얼굴 내밀고 영상을 찍기 전까지 저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연예인 출신이라면 이쯤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일반인이 시작할 때는 생각이 무척 많아집니다. 제일 먼저 친구들이 이걸 보면 뭐라 할지, 그런 게 사실 제일 망설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에 고민, 걱정에 걱정, 생각에 생각을 하고 결론에 이르렀죠. 아이, 욕할 놈도, 뒷담화할 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 나는 모르겠다. 나는 하고 싶은 거 해야겠고, 욕하고 싶으면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고,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괜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욕하고 뒷담화할 사람은 내가 뭘 해도, 아니, 우리가 아주 예쁜 짓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또 욕하고 뒷담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따위의 말들은 무시하고 짓밟고 그냥 직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친구들이 더 많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될 일입니다. 일찍이 가수 민혜경이 노래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독립적인 사람은 남에게 휘둘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괜히 휘두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노년에도 멘탈 갑으로 사는 방법 세 번째, 마음을 뺏긴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담아둘 필요도 없는 세상의 말들에 관심이 멀어지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나만의 세계를 만들고 성벽을 둘러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전부 빼앗겨 몰입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상처낼 말들에 관심을 둘 여유조차 없습니다. 몰입한다고 해서 뭐 거창해야 될 필요도 없죠. 책 읽기를 한다든지, 글쓰기, 여행, 볼륨 댄스, 요가,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기게 되는 그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라 할수 있겠습니다.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한 분은 연세가 70이 되셨는데 피아노를 배우고 불어를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져 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분에게 마음을 괴롭힐 말이 평정심을 잃게 하는 그 무엇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그 하찮은 것들에 관심조차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내어줄 자리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댓글을 달아주신 그 어르신께 멋진 인생 살아가시는 모습이 부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아직 계속 화이팅입니다. 마음 약해지는 노년에도 멘탈 갑으로 사는 방법. 네 번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멘탈 갑인 사람은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변화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또 그래서 결국 정말로 계획했던 그 일이 이루어질지 설레이고 기대가 되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재밌고 신이 납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또 해대는 그 허튼 말에 발목이 잡힐 여유조차 없습니다. 나이는 잊은 지 오래됐고 변화하려고 끊임없이 배우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에 마음이 열려 있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죠. 변화한다는 것은 도전하는 것이고 도전에는 실수와 실패가 항상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 실수와 실패에도 관대해집니다. 실패를 포기의 이유로 보지 않고 성장을 위한 기회로 보는 사람은 역시 멘탈갑이죠. 마음이 약해지는 노년에도 멘탈갑으로 사는 방법. 다섯 번째,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강한 정신력을 지닌 분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았던 과거라도 지난 얘기만을 되뇌며 산다면 과거형 인간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멘탈도 그만큼 노쇠해질 수밖에 없겠죠. 한 사람이 젊게 사는지 늙은이로 사는지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 사람이 지나간 과거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지 들어보면 된다고 합니다. 인생 후반전에 들어선 지금도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좋았든 나빴든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연연해하고 집착을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죠. 과거를 얘기하고 사는 자는 멘탈 갑은커녕 유리 멘탈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멘탈 갑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돈만 있으면 멘탈 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은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다가 꿈과 비전을 얹어야 비로소 멘탈 갑이 완성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서 끝낼게요. 여러분은 5년 뒤에 뭐가 되고 싶으세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왜 웃어? 늘 비유하는 게 노래 가사를 비유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유치해. 야 그러면 여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나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야. 니체가 인용을 하려면 소크라테스나가 뭐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건 먹물들이 하는 소리야. 니체가 얘기했죠. 뭐 신은 죽었다고 뭐 이런 얘기네. 내 인생은 나의 꿈이라고 얘기했어. 어린 얘기가. 아, 나 못 살아. 아, 창피해요. 이거 현실감이 얼마 있는 거야. 아, 창피해. 니체가 당신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아, 몰라.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